달질 태우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. 저희 군산에서 왔습니다. 배부름이라서 애기랑 저 뭐 문화 체험 같은 거 하려고 왔습니다. 이바지 술 체험하는 것 같는데 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거모강 정월 대보름 축제는 벌써 북구에서 10회째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. 한 해 동안 정초에 북구민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달집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달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아마 소원지를 여기 원래 그 북구민들이 많이 태워서 원래 좋은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저희 가족 그 건강하게 지내달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.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적었어요. 가족들 다 행복하고 하는 일 다 잘 되라고 그렇습니다.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.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. 그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첫 번째 만나는 이제 우리 보름달을 이제 정월 대보름달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정월 대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와 이제 기원을 이제 그런 상징하죠. 그래서 밤에 하늘에 둥글겼던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이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밝게 불타오르는 이 달집을 보면서는 한 해 동안에 좋지 못한 모든 애군들이 불과 함께 전부 다 사라지라 하는 그런 정화의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보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밥, 뭐 오곡밥, 그리고 이제 묵은 나물, 또 제철 생선도 많이 드셨어요. 우리 그 삼국유사에 보면 기이편이라는 편에 보면 이제 사금갑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스토리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신라 21대 소지왕인데 소지왕의 목숨을 이제 구해줬던 쥐와 그리고 까마귀에 대해서 약밥을 차려서 이제 제사를 모셨다라는 데서 약밥이 유래됐다고도 하죠. 많이 힘든데 우리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고
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다 건강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과 건강하게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오늘 올해를 잘 보내면 좋겠어요. 원래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한데 전부 다 오늘 계기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